안녕하세요. 카니발카 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건 여러분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틱형 만능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만능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깔끔 대장. 예, 여러분들 뭐 벽에다 이렇게 못 박기가 조금 애매하고 뭐 그런 데들 있잖아. 주방 공간에 뭐 이렇게 휴지거리라든가 뭐 행주거리 뭐 여러 가지 컵거리 뭐 여러 가지들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리뷰해보려고 구매했는데, 이제 주방에다가 이렇게 도마 같은 거 이렇게 좀 어지럽게 거쳐놓기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 여러분들 자리 공간만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깔끔하게 아주 도마를 거치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어가지고 타일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이면 굉장히 좋을 그런 만능 스틱입니다. 여러분 설치 공간 위치 정하고 깔끔하게 닦아준 다음에 접착 패드, 보호 필름 뭐 이런 것들 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부착한 다음에 접착 후에 24시간 후에 사용하시면 접착 효과가 이제 가장 좋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은 걸지 말아라. 사이즈는 여러분 접착 부분은 7에서 7cm고 바 길이가 한 13.6, 14cm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재질은 ABS 재질입니다. 여러분들 두 개가 한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부착 필름, 여기 아주 강력한 부착 필름, 만약을 대비해서 이거 하나 더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 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벽에다 부착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노트북 같은 것들도 거치할 때 굉장히 좋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보관할 때 이렇게 벽에다 두 개 이렇게 딱 부착시켜 가지고 요 위에다가 도마라든가 뭐 태블릿 PC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다용도 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만능 스틱. 아이디어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사서 구매를 해보니까 재질은 플라스틱 같은 거 ABS 재질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튼튼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착 필름도 이렇게 붙였을 때 가방이나 이런 것들 걸 때라든가요 3kg까지는 이렇게 무게가 어느 정도 중량을 받쳐주는 그런 게 설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안에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주방이나 이런 데서 뭐 말릴 때 물 빠져나가라고 물 빠진 구멍 같은 것들도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써봐야지 알겠지만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월등한 그런 느낌은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길이도 조금 길다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것도 이거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짧은 것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개선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도마를 이제 주방에다가 거치하기 위해서 하도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도마가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거치하고 이제 한번 보여드려볼까? 여러분들 하는 방법 지금 이제 아마 영상으로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딱 부착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도마를 거치해 놓을 수 있고 공간 차지할 때 뭐 이럴 때 굉장히 아주 편하게 거치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또 물도 빠지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멘트나 이런 데 좀 못 박기도 좀 애매하고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제 가볍게 필름 부착하셔가지고 띄어내기만 하시면 돼.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붙여가지고 그냥 원하시는 벽면이나 타일 뭐 이런 쪽에 이제 붙이시면 되는데, 이제 해보니까 이게 약간 뭐 페인트 붙어있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페인트나 이런 거 칠해져 있는 데다 붙이면 그 페인트가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착이 잘 안 되고 타일 같은 데는 웬만한 데는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현관문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또 저 우산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고 가방도 걸어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걸을 수 있는 아주 자용도 스타일로 나온 그런 만능 스틱이다. 여러분들 아무튼 심플한 디자인에 깔끔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스틱이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뭐 사무실이라든가 주방 뭐 화장실 뭐 이런 쪽에다가 필요하실 때 가볍게 붙여서 그냥 아무 뭐 힘을 들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틱 제품이다. 가격 대비 조금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훨씬 더 싼 가격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끼면은 또 여기다 와인잔 같은 것들도 이렇게 끼워 놓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사용 환경에 따라서 최고의 다용도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니발카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